안녕하세요. 부장남 무풍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폭염 속에서 유튜브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한주 동안 건강하셨죠? 무더위 때 엄청 고생 많으시고 건강 유념하셔가지고 건강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은 밤늦게 야간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야간 촬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저희들 이게 밖에서 이쪽에 해가지고 온 농장 전체에 조명 들어오는 거 보셨죠? 여기 우리 회원님 중에서 네임을 갈비님이라고 쓰시는 분이 여기 우리 이제 매장에 사천 아그 부양란 농원 매장에 야간에도 여기에 즐기시라고 좋은 기술을 여기다가 전수를 해 주셔가지고 등을 다 해가지고 야간에도 멋지게 감상하시라고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갈비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야 오늘 여기에 까딱했으면은 제하고 이별할 뻔했습니다. 멋지시죠, 그죠? 오늘 이별 많이 했습니다. 자, 요 안으로 들어가시고, 요즘 다 무더운 날, 무더울 때, 어떻게 다물 조절 다잘 하시고 계시죠? 무더울 때 너무 물을 안 주면은 오히려 탄저로 역효과가 납니다. 저희들 소량으로 조금씩 주셔가지고, 밸브가, 다시 쪼그라지는 그런 현상이 안 되게끔 조금씩 주시면은, 이때까지 뿌리를 튼튼하게 내야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아마 이래가 밸브가 커질 거예요. 주다가 말면은 얘들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밸브가 고는 현상이나 안 그러면은 끝에서 새 이파리에 해서 까맣게 탄저균이 지장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조금 요즘은 적게 자주 그리고 또저 밸브가 요렇게 입속에서 나와가지고 진행되면 위에서는 요렇게 주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저면으로 이래가지고 요 정도 큰 화분인 것 같으면 한컵 정도 주시면 돼요. 한 컵이나 한컵반 정도 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요런 분은 한컵 정도 주시고 또 작은 요는 컵에서는 한 반컵씩 자주 주세요. 자주 주시면은 한 3, 4일에 한 번씩 이래가지고 주시면은 밸브들이 급격히 쫙 커져가 나갈 거예요. 너무 안 주면은, 밸브들이 오히려 이상장애가 일어나가지고 밸브가 무릎병이라든가, 입끝에 이런 데 이래가지고 까맣게 아니었습니까? 이게 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조짐이 보일 거예요. 그거는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예요. 갑자기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물이 못 들어가니까, 이게 자기네들 성장을 못 하니까, 거기서 잠깐 멈추니까, 얘네들이 아니습니까? 그는 자, 이상조짐, 안 그래도 지금은 고온인데, 팍클 때, 커줘야 되거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부양에는 저번에 보셨죠? 물이 딱한 2cm만 들어가게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양 유튜브 고객분들이 벌써 워크라나 꽃 소식을 여기저기서 하나씩 전해주네요. 아직까지는 부양에서는 올해 2차 신화를 올려가지고 꽃은 아마 다음 달 말고 9월 달부터면 아마 꽃이 시작이 될것 같아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올해 2차 신화를 밟아가지고 밸브를 건강하게 길러가지고 꽃이 하나분에서 많이 필 때는 한 10개 이상도 아니습니까? 피게끔 올해는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부양란 전시에 오시면은 정말, 기대 이상으로 이래가지고 정말, 예쁜 꽃들 피어날 걸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한번 봐보세요. 전국에, 시청하시는 부양란 구독자분, 부양 이렇게 바닥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깔끔하게 그냥 맨발로 다니셔도 되고 여기에 돗자리를 펴두고
그렇게 주무셔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깨끗하고, 오늘 오신 분들도 어쩌면 세상에 이렇게 앉습니까? 나눈이 너무 깨끗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판매하는 거를 최고로 좋은 상태에서 최고로, 깔끔하게 최고로 좋은 제품을 이게 판매도 하고 전해주의 아니십니까? 그죠? 위생상으로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한 취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요게 거의 꽃으로 가지 싶습니다. 까드랑을 두면은 지금 발브가 올해 벌써 커가지고 어미처럼 완성이 돼가지고 신화를 내미는데, 요때 저희들이 물을 안 주고 조금 기다려봐야죠. 기다려보면은 분명히 꽃들 아니십니까? 아마 보답할 것 같아요. 보답하고, 여기는 에드워드 여기도 발브가 정말 계란 정도만큼 커졌습니다.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곧 조금 더 있으면은 아마 요네들도 꽃들 밀어 올릴 거예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2차 신화를 받아가지고 모든 요 아이들이 계란 정도 크기를 컸었는데, 요 신하들이 영양을 빨아버리니까 다시 이제 약간 수축 상태에서 홀쭉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아이들을 키우고 나서 8월 한말 정도 되는 때면은, 요 아이들이 살이 찌고 나면은 요 뒤쪽에도 똑같은 이제 다시 전달을 해가지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가는 데면은 뭐 올해는 12월 달에 꽃이 무난하게 예쁘게 잘 피리라 믿고 있습니다. 야, 하나같이 다. 제가 맨날 벌브 자랑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란 거를 갖다가 벌브 자랑 안 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세미알바도, 분해서 이렇게, 저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쭉 한번 봐보세요. 분해서 착색 나무처럼 안 했습니까? 그렇게 달라붙게 뿌리고만. 저는 요 뿌리가 공중에 뜨면은 발버들이 작습니다. 작아집니다. 딱 달라붙은 상태에서 모든 그 영양을 쭉 빨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우그라는 저는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깔끔하고, 어디 또그 어디입니까? 그 어디 선앙당처럼 안 있습니까? 막 이래 막줄 쳐져가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안 있습니까? 그렇게 기르면은 모르겠습니다. 또저뭐 각자 개인 나름대로 개인 나름대로 안 있습니까? 그런 걸 멋으로 삼고 뭐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있는데 그래도 이게 깔끔하게 안 있습니까? 그렇게 길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분해서 봐보세요. 분해서 바로 부작이 되어버렸다니까, 그죠? 이러면은 분갈이도 할 필요 없고 저 작은 분해서 계속 이래가지고 자기가 돌고 돌고 우선에는 나중에 깔끔하게 해가지고 어떤 그거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분해서 뺑뺑뺑뺑 돌면서 저렇게 멋스럽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그 말씀드리다시피 부작은 뿌리가 뜨면은 안 됩니다. 부작은 뿌리가 뜨면은 안 되고, 아무리 부작이 작아도 물러서 안 있으면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붙어가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화 성장할 때 어렸을 때 물을 많이 하루에 뭐 두세 번씩 물을 줘버리니까 아니십니까? 뿌리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니십니까? 뿌리를 뜨는 거지 그게 결코 좋은 거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가야 쟤네들도 안 떨어지고 단단히 붙어가지고 동여매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지. 저는 너무 산발해가지고 조금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마다 각자마다 아니십니까?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게 어떤 게 옳다 나쁘다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기르시는 거 아니십니까? 저는 내가 기르는 방법이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래가지고 뿌리가 이래가 질레레 팔레레 아니십니까? 막 이래가지고 뭐 머리 불어난 것처럼 이렇게 기르는 분도 뿌리 보는 뭐 이거 뭐 뿌리 보는 뭐 멋이 있다 그러는데, 암채도 봐도 뿌리 보는 모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연적으로 이래가 뿌리가 자기들이 타고 다니면서
쭉 한번 봐보세요. 저 밑에까지. 그죠? 이거는 물로서 해가지고 물을 조금 적게 주시면은 뿌리가 자기들이 탁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가고 항상 부작들 하시더라도 여기에 뒤에 어느 정도 물 주머니 물을 해가지고 하루나 이틀씩 견딜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물 주머니를 조금씩 조금씩 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냥 맹글만한가 하는 것 같으면은 물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태를 흘렁하게 이래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은 금방 물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죠? 본인들도 불안하니까 물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지푸라기에 그냥 이래가지고 한 개 해놔놓고 그냥 하는 거고 수태나 이런 거 붙였을 때 항상 거기에 우리가 그걸 해줄 때는 단단하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단단하게 동료 매시고 수태를 단단하게 동료 매시고 두세를 부작을 하실 때 거의 우리가 주먹의 주먹 크기를 하나 물주머니를 달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잘 자랄 겁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쳐다봐보세요. 분에 물을 적게 주니까 분 밖으로 하나 더 뜨는 게 따입니까? 그죠? 그리고 발브 안 있으면 여기서도 지금 올해 이번에 벌써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여기 오시는 분마다 이게 카팅을 해가지고 잘라갔으면 잘라가가지고 쟤는 안타깝죠? 이래가지고 계속 이래가지고 잘라가버리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 부작에 이게 오리지널 부작이에요. 부작이기 때문에 그냥 뿌리가 처짐 현상은 발브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뭐 물론 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한 개 한 개 이래가지고 이때까지 설명해 드린 것 중에서 저희 부양에 지나가면서 발브가 있습니까? 감탄사를 안 드는 게 없습니다. 저쪽으로 내가 발브 쪽으로 저 지나가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브 하면서 제가 자꾸 이게 약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까? 자랑질을 너무 많이 한다 이래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양에 뭐 이것밖에 자랑할 거 더 있습니까? 뭐 꽃 예쁘게 잘 키우고 예쁘게 잘 키우고 발부 크게 잘 키우고 세계의 명화들만 아니습니까? 가득 아니습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가득 끝이 안 보입니다. 그죠? 끝이 안 보이고 저쪽으로 잠깐 돌아보실까요? 저기 한번 봐보세요. 끝이 보입니까? 저쪽에 한번 봐보세요. 그죠? 끝이 보이죠? 여기 있다고 그전에 저쪽에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실 거예요. 반대 방향에 저게 보이시죠? 저것도 따고 그래요. 거의 지금 우리 화분 수류는 한 약 한 8천 개, 그 8천 화분은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하나같이 다 아니습니까? 다 발버들은 빵빵하게 다 길렀습니다. 길렀기 때문에 아마 12월 전시회는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축제가 되고 지금 혹시나 싶어서 저도 이래 다른 분들 그래가지고 꽃이 피고 우리 카페에 부양 카페에 그 박정철님 호야님 꽃들 지금 우크라이나 꽃들 이래가지고 그냥 꽃망울 보이고 꽃들 피어 올려주셨는데 그동안 부양에 부양 믿고 그렇게 잘 길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양, 그리고 모든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 영상 속에 담아가지고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기록을 남겨가지고 언제든지 꼭 부양에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이걸 열람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기르는 방법을 1년을 꼭 쭉 이래가지고 그걸 한 거, 유튜브를 한 거를, 그걸 그때 아니겠습니까? 꺼내가지고, 그대로 기르시면은 분명히 부양처럼 이렇게 발브가 다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죠? 이게 원래는 빵빵하게 컸었는데, 컸었는데, 요 아이들이 요 신화가 나니까 발브들이 약간 윤기를 잃고 약간 아니습니까? 주춤해져 버린다입니까? 그죠? 요게 8월 말 되면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다 되는 것 되면은 여기서 요리 양죽에 두 개 쌍계란이 달리는 거예요. 쌍계란. 아시죠? 쌍계란. 계란 두 개가 쌍계란입니다. 정말 저는 이때까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래 하나도 저보다 많이 죽여본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너무 많이 죽이다 보니까 안 죽이는 방법을 남은 그 어떤 그 분보다 더잘 기르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여기가 혹시나 또 꽃인가 싶어가지고 만져봤는데 꽃이 또안 되는 것 같습니다. 꽃도 안 되고 올해 시나만 세 발부를 받 시나만 세 발부 제가 지금 받고 그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발부가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물을 안 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 개 같이 물을 주다 보면은 또 이런 현상이 나가지고 와 이거는 뭐 나중에 입장 크면은 입장이 피해지면은 한번 봐보세요. 내 손바닥만 합니다. 손바닥만 하면 피해지면 손바닥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나중에 할수 없이 뭐 갈비님 고생하셨는데 오시면 삼겹살 싸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조명을 양쪽으로 이쪽 저쪽으로 나중에 저리 돌아가면서 다 이래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등을 약한 100개 정도 달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운동장이 되었습니다. 운동장이 되어가지고 올해 한번 봐보세요. 그 많더나 있습니까? 금이 난다 나갔습니다. 금이 난 거의 다 빠졌습니다. 저기에 무수히 막 빽빽하게 다 들어가 있었던 금이난들이 다 빠졌습니다. 저희들을 실속 있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아니었습니까? 뭐 저희 속임없이 뭐그 속임없이 아니었습니까? 저희들 조그만한 이윤 보고 아니었습니까? 그냥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저렴하게 판매인데 요 아이들이 심벌에 나가면 똑같은 다른 타 업체하고 아니었습니까? 똑같이 가격이 높게 나갑니다. 우리 부양 회원님들은 부양 카페 회원님들은 정말 혜택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에요. 혹시 행여나 욕을 하시는 분들도 또 이래가지고 비싸다 해가지고 아까 DC를 해달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DC 말씀 자체가 나오면 판매를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윤이 있어야 어떻게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그 가격에 파는 것도 하고 심플해서 부양해서 파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우리 카페 회원님들은 엄청나게 혜택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아주 안쪽으로는 아 여기에 오랜만에 아주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예쁜 꽃이 피었는데 요거는 잠깐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요게 안셉스 골디나라는 거예요. 여기 끝에 지금은 밤이라 가지고 잘안 보이겠지만 끝쪽에 이게 플라메아가 드는 거예요. 요건 티포에서 플라메아가 드는 거예요. 요거 야생 산채 그 야생 채집을 해 가지고 했던 거 부양에만 요걸 이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지난해에 3개를 분초급 해놨는데 그다 매진됐습니다. 이게 또 내년 또 기다리셔야죠. 자, 안으로 요 원종들은 아직까지 이제 지금 조금씩 이제 안에 시스 안에서 꽃집 안에서 조금씩 어떤 아이들은 벌써 꽃눈을 자리를 잡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잡기 때문에 요것도 한 10월 달부터는 이제 아마 꽃이 10월 달, 11월 달 되면 또 꽃이 시작이 될 거예요. 아, 여기 우리 바닥에 한번 봐보세요. 베고니아, 저쪽에 목 베고니아하고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제가 좋아가지고 이게 사가지고 이 잎을 따가지고 다 번식을 시킨 거예요. 번식을요. 오늘도 요 판매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요리 안으로 저쪽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부산 화성나무원에서 칼라디움 수입해서 많이 판다 그래서 칼라디움을 쭉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 하고 나중에 물 주는 예그 연습을 물 주는 그 난초 여행을 또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근에 저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들도 이제 뭐 서로 도움을 받았으면 또 도움을 제가 잠깐이나마 이걸 해 가지고 도움을 드려야죠. 칼라디움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전 색상마다 아니었습니까? 다 달라져요. 색깔 쭉 가면서 갈라디움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에 쳐다보면은,
몬스터를 저는 이름을 잘 모릅니다. 요걸 하나를 다른 데서 구매를 했는데, 똑같이 두 개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가 무늬종이 나왔습니다. 대박이랍니다. 요 옆에는 이게 무늬가 없습니다. 쭉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쭉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칼라디움 무늬들이 아니겠습니까? 무늬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보시죠? 색상이 참 진짜 화려합니다. 여기도 봐보세요. 여기에 필요하시면은 조금 대량으로 하실 분들은 부양이란다. 부산 화성난농원에서 이걸 대량으로 판매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야, 멋있습니다. 줄기 한번 봐보세요. 화려하죠? 이래가 난장사 때려치우고 뭐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저 밑에 이래 작은 정원에서 깨넣기로 해가지고 이래 기르고 있습니다. 색색까지죠. 진짜 칼라되면 색상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면은 저도 이래가지고 한 10개 정도 더 구매를 해가지고 사이사이 빠진다 했습니까? 제가 끼워 넣어가지고 아마 조금 더이 재원을 이게 부양의 재원을 조금씩 이래가지고 손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컬러가 너무 예쁩니다. 자, 이게 앞으로 이게 부양에 쭉 되어가 가는 아니겠습니까? 전시되는 그런 모습을 저기 밤에 이제 보겠습니다. 밤에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새로워요. 여기에 니트를 썼다. 그죠? 막꽃 완전히 대박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돌려보겠습니다. 한번 쳐다봐 보세요. 예, 아직도 꽃이 지금 다 피지 못한 아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 한번 봐 보세요. 냄새, 향 진합니다. 진짜 진하게 납니다. 요것도 뭐 거의 한 15년 정도 이래가지고 기르니까 막한 다발 되네요. 한 다발 되고. 저쪽으로, 요쪽 반대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쪽에는 이래가 이쪽에 등에 달아난 게 이쪽도 멋있네요. 얼마 전에 히비커스 아니었습니까? 너무 숲이 이루어져 가지고 큰 줄기 두 개만 남겨두고 아니었습니까?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저기 막 모기 나오고 뱀 나올까 싶어서 무서웠습니다. 까지등입니다. 안웃으면 수풍금입니다. 그죠? 그꽃 피고 나서 벌써 신화들이 한 60cm, 70cm 자랐습니다. 박지라는도 멋있죠? 이게 저 밤에 이제 조명빛 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또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까? 새롭습니다. 그죠? 새롭고 멋있습니다. 온시대음이고, 온시대음은 자. 넬리아들은 계속 피고지고 아니었습니까? 막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넬리아인데, 이거하고, 이 조그만한 아이들이 오늘 씨를 붙이는 거 닫아버리고, 조그만한 아이들이 막 이래가지고, 저 한번 봐보세요. 무수히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꽃들을 달고 올라옵니다. 이 아이들도 지금 꽃이 나왔네요. 꽃이 나와가지고 매일 한 송이씩 피가지고 내려가는 중이에요. 꽃이 많이 피어가 있습니다. 그죠? 위에는 이게 내년에 무게감 때문에 밑으로 축 처지죠. 처지고
깔끔하게 보기 좋죠. 이래 먼저는 이래가 아주 지저분하게 했었는데, 여기에 오늘은 어떻게 할까? 여기에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저한 3, 4일 전에 비가 와서 물을 줬는데, 아직도 이 수태가 약간 꼬꼬받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남아 있어 가지고, 물은 오늘 저희들은 물을 주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고. 요 정도 되는 것 되면은, 요 정도 발브가 되는 것 되면은 물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2차 신어놔도 이 정도 되는 것 되면은 물을 주셔야, 물을 많이 안 주고 요거 꼭 하시는 것 되면은, 각자 개별적으로 딸기 대하나 이래가지고 밑에 해가지고 종이컵 반컵만 이래가지고 주시는 것 되면 위로 빨아 올라갑니다. 요거 작은, 우리 부양에서는 최고로 작은 토분이에요. 작은 토분에서 그 하고, 중간에서는 한 컵, 중자에서는 한컵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대자에서는 두컵 주시고, 그 위에 특대자는 그세컵 주시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면 맞을 거예요. 그 위에 뭐 아직까지 특대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매를 안 하고, 아직까지 사게 나가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안 되고, 특대자까지는 여기다가 심어가지고 나가신 분인데, 두컵 반이나 세컵 정도 아마 저면으로 그렇게 주시면 자기들이 다 빨아 올라갈 거예요. 그거 하고, 그렇게 물을 요즘도, 더위에 치체가 있을 때 물을 어느 정도 이 수분 갈증 해소를 위해서 조금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얘네들 성장에도 지장이 없이 안 있으면 장애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곧장 예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잘 자라. 요즘은 오늘 온도가 기본 온도가 이래가지고 그 저녁에 25도를 다 넘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물을 조금씩 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잎이 너무 어렸을 때 밑에 나이좀 안에 막 안에 싸이가 있을 때는 그 안에 물이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잎이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물을 줘버리면은 잎이 거기에서 장애가 일어나 까맣게 꺼뭇꺼뭇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나오고 나서 한 3, 4cm 빠져나오고 나서는 요즘에는 어떻게 물을 이래가지고 위에서 살짝 뿌려주셔도 별 그거 무리 없이 아니십니까? 잘 되어 갈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회원님 갈비님이 이렇게 전기를 이래가지고 또 조명등을 세팅을 해주셔서 뭐 밤에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멋지게 해드릴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갈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유튜브를 또 정리를 해야 되고 요쪽으로 잠깐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에서 안쪽에서 이쪽 저쪽으로 해가지고 굴비 기둥을 완전히 초 자연 밀림체를 많이 씁니까? 그렇게 안 씁니까? 저희들이 싱이 해가지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크라이나 이래가지고 완전 야생처럼 저희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붙이고 계속 이래 하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 또 오시면은 정말 실망 안 하고 멋지게 이래가지고 잘 꾸며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유튜브 더운 날씨에도 더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만날 때까지 또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 감사합니다.